Make this hard on myself, yeah, yeah. Don't like asking for help, yeah, yeah. Maybe it's an excuse, so I don't get closer. I don't get closer to you. 자, 오늘은 막 여신처럼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쁜 그런 여신 메이크업 할 거 오랜만이죠. 우리 혜연 언니 꾸만꾸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신 메이크업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렌즈부터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요거 하파크리스틴 렌즈를 오늘 착용해 볼 건데 요렇게 한쪽에는 애쉬 그레이를 끼고 한쪽에는 초코를 껴봤어요. 어느 쪽이 예쁜가요? 저는 애쉬 그레이가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서 저희는 오늘 애쉬 그레이를 끼고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베이스 하기 전에 여기 메리소드 모공 착 프라이머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SNS에서 난리잖아요. 이것만 바르면 뭐 여드름이든 모공이든 피부 요철이든 다 가려진다고 막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저도 SNS에서 보고 샀어요. 너무 신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너도 봤지? 전 처음 봐요. 아, 진짜 메리소드 네. 엄청 광고 많이 하던데? 어디서요? 인스타에서도 하고 네이버에서도 하고 다 해.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안 살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원래 기존 프라이머는 요철이 있는 부분만 소량 짜서 조금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바르고 있는데 뭐 얘 그런 기존 프라이머들처럼 조금 실키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그렇게 두껍게 막 메꿔진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이게 또 그렇게 지속력도 높이면서 피부 막 요철도 확 다 가려준다니까 기대가 많이 되죠? 어 근데 벌써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아시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뭐지 괜찮으면? 그냥 약간 플러시 효과인가? 그치 그치 약간, 약간 매끈해지긴 했어. 어. 아니 어쨌든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지속력도 그렇게 길대요.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해봤을 때 너무 이제 얇고 스키니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그렇게 막 시너지 효과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보다는 뽀송하고 커버력도 좋고 어느 정도 톤 보정도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성능이 있는 제품이랑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짝꿍 브러쉬가 있는데 짝꿍 브러쉬로 사용해주면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는 요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뭔가 기대가 많이 돼요. 성능 안 좋으면 학생 울 것 같아요. 성능 안 좋으면 또 그거지. 아, 난 또 속았어. 딴 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주름 끼면 들어간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그래요? 어, 우리 아이가 이제 예쁘게 잘 웃는 아이이기 때문에 네, 팔자가 있는데 이쪽은 안 바른 쪽이어서 하다 보면 팔자가 벌써 약간 끼기 시작하는데 오, 이쪽은 괜찮은데? 파운데이션 자체는 원래 제가 쿠션 때부터 되게 즐겨 사용하던 건데 되게 약간 완전 매트하지도 않고 실키하지도 않고 좀 그 되게 고급스러운 세미매트한 마무리감 딱 나면서 또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우와 이러고 있었는데 파운데이션으로 나와서 또 좋았는데 가장 또 마음에 드는 건 쿠션일 때는 컬러가 몇 개 없었는데 파운데이션으로 나오면서 컬러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도 선택폭이 넓어져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발라봤는데요. 이쪽에는 프라이머랑 같이 사용한 쪽이고 이쪽엔 파운데이션만 한 쪽. 파운데이션 성능도 좋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피부가 보정도 잘 되고 되게 예쁜데 프라이머 사용한 쪽이 주름이 되게 개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건 또 시간 지나면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가 요 상태로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혹시라도 나는 지성이라 유분이 엄청 빨리 올라오는데 하는 친구들도 오늘 프라이머가 약간 지속력을 높이는 데서 믿고 가봐도 되는데 그래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친구분들은 이렇게 파우더 좀 얹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믿고 갑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어두운 쪽 잘 발라서 외곽 쪽에 넣어줍니다. 많이 넣어줘? 네. 언제부터 쉐딩에 욕심내게 된 거야? 저 술을 찍어놔서 술살이 야식 아니에요? 밤에 먹은 맞아. 안주 아니 근데 맞아 여러분 아직도 그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대학 가면 살 빠진다고. 대학 가면 살 찝니다. 진짜 쪄요. 대학 가면 술 마시고 야식 먹고 왜요? 네 산 증인 찌지? 대학교 오고 일주일 만에 5kg 쪘어요. 와, 그니까. 근데 애들이 안 믿어. 자꾸 살 빠진대. 어, 그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살 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코 길이를 이렇게 조금 작은 사선 브러쉬로 여기 진한 부분 있죠? 이거 여기 진한 부분에 대놓고 발라주세요. 저는 진짜 항상 안 한 듯 한 듯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요즘 또 우리 친구들의 욕망을 제가 너무나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쉐딩을 빡 넣어주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 쉐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누구보다 내가 넣었다라는 느낌으로 확실히 넣어주세요.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해서 약간 외국인처럼 얼굴에 입체감을 넣어주세요. 아까 빼먹어가지고 지금 급히 다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로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세럼 요거 사용해줬는데 이제 날씨 더워지고 막 이러면 너무 뭐 많이 바르기 부담스러운데 보습은 또 필요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끈덕진 느낌이 남는 게 싫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보습력은 촉하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서 되게 산뜻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는 꼭 써주고 있는 기초라서 아 오늘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페리페라 팔레트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약간 오늘 화장이 막 엄청 막 진하게 막 무섭고 그렇지는 않은데 컬러감은 어느 정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컬러로 베이스를 넣어줄게요. 전체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눈썹 있는 데까지 끝까지 올리지는 않지만 눈두덩이 다 감싸주는 그 정도 넓이까지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반대쪽도 넣겠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연장하듯이 넣어주세요. 눈 모양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베이스 깔아주시고요. 다음에 언더도 베이스 깔아줄 건데 언더는 위보다 살짝 연한 색으로 깔아줄게요. 언더에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 깔아주면 너무 다크 내려온 것처럼 이미 조금 칙칙해질 수 있어서 시작은 화사한 컬러로 갑니다.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과제? 아, 과제 왜요? 대학교는 너무 휘몰아치고 교수님들 마음대로 해요. 맞아. 교수님들의 변치 않는 거 그거 과제 진짜 많이 내주는데 다 자기 과제밖에 없는 줄 알아. 저는 사실 우리 할인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노하우인데 차라리 D나 C를 맞으세요. F, 아 그러니까 D랑 C를 맞지 마세요. F 맞으면 재수강해서 나중에 취업 전에 성적표를 다시 메꿀 수 있거든요.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근데 D나 C를 맞아버리면 그게 영원히 박제가 되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 과목 좀 지읒됐다 싶죠. 그럼 그냥 F를 가세요. 근데 여기서 또 교수님이랑 사이가 좀 괜찮아요. 교수님이 날 싫어하면 교수님도 화가 나서 그런지 D를 주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중요한 건데 이제 취업 전에 성적 갈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이걸 잘 모르면 1학년 때는 C랑 막 D 맞아도 막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아, 다행이야. F 안 받았어. C까지 갔네. 이 생각 드는데 졸업할 때 딱 되면 이 C는 뭐지? 이렇게 이 C 이러면서 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 베이스가 끝났네요. 뭐지? 이 찹찹한 건 갑자기? 포인트 컬러는 여기 이런 갈색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약간 나는 붉은기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붉은색 사용해 주셔도 돼요. 저는 오늘은 갈색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끝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진짜 진하게 막 엄청 빡 하고 넣은 건 아니지만 이 컬러감이 지금 보이시죠? 혹시라도 지금 이 컬러가 안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컬러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 아시죠? 눈은 우리 얼굴 중에 제일 빨리 늙는 부분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잘 챙겨야 돼요. 자, 여기 끝부분까지 이렇게 잘 해서 가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뷰러 한번 집어주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뷰러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집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집어주실 때 아예 아프다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참으세요. 원래 바짝 찝으려면 아프니까. 자, 이어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저는 요거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극세사 슬림 핏 아이라이너 브라운 사용해줄 거예요. 아이라인 그려야지 하는 날은 편하게 사용하려고 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이너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저렴해요. 네이처에서는 뭘 산다 싶으면 꼭 곁다리로 사는 제품입니다. 저 눈 앞머리에 트임하고 싶은 친구들 트임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약간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트임하면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트임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하늘 보고 언더도 살짝. 너무 진해지지 않게 블랙으로 하면 너무 강해질 것 같아가지고 브라운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은 너무 라인 다치지 않게 그냥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아이라이너가 마르기 전에 잘 블렌딩을 해줍니다. 여기 진한 컬러 너무 많이 얹으면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정도 살짝만 얹히고 끝낼게요. 요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가닥 속눈썹을 몇 개 붙여주신 다음에 마스카라를 발라주시면 돼요. 마스카라는 요거 에뛰드 하우스 래쉬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 줄게요. 마스카라를 막 엄청 많이 얹을 건 아니고요. 그냥 속눈썹이랑 눈썹이랑 그냥 같이 갈 수 있도록 살짝만 이렇게 얹어주는 느낌으로 미는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언더래쉬 여기 밑에 부분에 살짝 발라주세요. 포인트 되게 나 언더래쉬 이치롱 이런 느낌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나에게도 그래도 속눈썹이 있지 그런 느낌만 주시면 돼요. 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속눈썹을 만약에 이렇게 안 붙일 거잖아요. 포인트 한두 가닥. 그러면 마스카라 해주세요. 자, 언더래쉬는 생각보다 위로 하늘 보고 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마스카라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불질로 한번 아래를 볼 수 있게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머, 진짜 여신 같네요. 렌즈가 예쁘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신님의 이제 블링블링하고 조금 그런 화사한 이런 느낌도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언더에 펄을 좀 넣어줄 건데 오늘은 요거 트윙클팝 글리터링 아이스틱 이용해서 바로 그냥 요렇게 애교살 부분에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트윙클팝이 진짜 글리터 맛집이거든요. 예쁜 글리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팔레트도 다 사고 쟁이고 요것도 이번에 새로 우리 혜아한테 메이크업을 할 때 써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예쁜 글리터죠? 눈 두덩이에도 넣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 가운데만 살짝 넣을게요. 워낙 펄감이 화려하고 예뻐가지고 너무 많이 안 넣으시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쓱쓱쓱쓱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셔도 펄감 확 나오는 거 보이시죠? 눈두덩이랑 언더에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애교살 여기 밑에 음영을 잡아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펄감도 있고 아까 베이스로 미리 깔아주기도 해가지고 굳이 음영은 깔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립을 발라줄게요. 립은 요거 맥 마이 트위디 컬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베이스는 약간 입술 외곽 쪽에만 좀 깔아줄 거라 외곽 쪽으로 이렇게 먼저 발라줍니다. 되게 은은하고 예쁜 따뜻한 그런 컬러여가지고 입술선 살짝 이렇게 흐려지게 해주면서 다른 컬러 얹어주면 되게 예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랑 잘 어우러지게 한 번 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입술이 되게 흐릿해졌죠? 입술선이 잘 모르게. 이렇게 정리해주신 다음에 이제 포인트 컬러 얹어주시면 되는데 포인트 컬러는 조금 차분한 그저 빛 우주? 이 컬러랑 품절대란 요 빨간 컬러가 있는데 뭘 바를까요? 페리페라 인크 더 벨벳 08 품절대란으로 발라줄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페리페라 인크 무드 매트 틴트 그저빛 우주 요것도 예쁘거든요. 나중에 요게 좀 너무 빨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있는 친구들은 그저빛 우주 저걸로도 한번 발라봐 보세요. 예쁩니다. 자, 그리고 페리페라와 짝꿍으로 나온 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입술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술까지 마무리되었는데 그러면 눈썹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앞머리가 있어서 사실 눈썹 안 그려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땀이 나서 앞머리가 어차피 붓게 되면 잘 넘어가진 않지만 저희는 이렇게 살짝 보면 눈썹 이미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눈썹까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블러셔는 아까 섀도우 할 때 우리 베이스 썼던 그 컬러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새로운 제품 쓰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페리페라 요거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3번 기분이 살랑해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신 언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차분하면서 화사하면서 분위기 있고 뭔가 청초하고 예쁜 그런 언니.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눈 밑부분 있죠? 눈 밑부분에 동그랗게 너무 여기 뒤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눈 밑부분 여기 요 부분에만 싹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약간 빵빵하게 이렇게 핑크빛을 빡 하고 넣어주신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 청초한 느낌 살리고 싶은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같은 라인에 나온 제품인데 아침잠 좋아에는 되게 딸기 우유 빛깔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베이스 블러셔 컬러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싹 블렌딩하듯 이렇게 밀어주세요, 한번. 그러면 훨씬 은색 화사해지면서 이 블러셔 컬러도 조금 더 청초하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 턱 살짝이랑 여기 아까 우리 쉐딩 넣어놓은 데 있죠? 거기 위쪽에 코에 살짝 얹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짠! 오늘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오, 아주 상콤 예쁘죠? 짠! 자, 오늘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 여신 언니 보러 가볼까요?